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동영상 및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점검 등에 관하여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구분을 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책 말고도 다음에 초보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아주 기초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책을 봐도 강의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고 강의할 때 같이 함께 보시면은 더욱더 이해가 쉽게 빠르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법령과 다음에 자동차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법령과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점검 등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몇 가지 사항만 공부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교통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운전자 자수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목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착각을 하고 다음에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위험과 장애입니다. 장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해를 하시고 장애가 아니라 장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하고 장해가 틀리니까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럽 도로법은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 네 가지가 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여기서 모르는 단 아무것도 없죠. 단지 잘 보세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 설치가 틀린 걸 찾으라 그러면 뭘로 바뀌는가? 지정된 도로. 설치가 지정된 도로로 바뀌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계획된 도로, 설치된 도로, 지정된 도로 아주 신경 써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지정된 도로. 이것도 설치된 도로가 아닙니다. 지정된 도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각종 자동차가 도로에 통행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차도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구분하기가 어려운 차도란, 중앙선, 차로란, 차선이란 이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도를 보시겠습니다.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이걸 차도라 그럽니다. 여기서 연석선이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에 이어진 선,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이것을 연석선이라 그럽니다. 연석선 기억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중앙선. 차마의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에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 등으로 안전표지에 의해서 표시한 선. 이걸 중앙선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서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 차,
차로, 차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지점을 안전 표시로 표시한 선. 그러면 차도, 중앙선, 차로, 차선을 화면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앙선, 예, 황색 실선입니다. 계속 이어진 선을 실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들을 점선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파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어진 선은 침범 금지, 떨어진 선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황색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1차로, 2차로, 3차로, 차로가 나와 있죠. 다음에 차선이 나와 있습니다. 차선, 네. 그럼 차선과 차로, 중앙선 다 이제 구분이 됐어요. 대개 보면 1차선 하면 여기가 1차선이 아닌가, 1차선이 아닙니다. 여기 1차로입니다. 1차로. 선, 차선, 예. 차선, 차선. 차선과 차로와 차도를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노면 전차 전용 도로란 노면에서, 예, 도로에서 계도를 설치하고 안전 표지 또는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설치한 도시 철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차도 부분을 노면 전차 전용 도로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란 안전 표지 위험 방지용 울타리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도로. 다음에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표시한 도로의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예, 화면에 나오면 횡단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와 이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이것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 몇 가지에 관해서 상당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책을 보시다 보면 자전거 도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이런 부분이 서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때그때 나올 때 뒤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예. 차와 우마를 말한다. 잘 보시고요. 다음에 다음 화면, 저기 그 화면을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마는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그다음에 노면 전차란 도시 철도법에 따른 노면 전차로서 도로에서 계도를 이용해서 운행되는 차. 이걸 노면 전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 원동기라는 것은 자동차 엔진 기관을 얘기합니다. 동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죠. 다음 여기에 고장이 나서 견인되어서 견인차에 끌려가는 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종류로서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이륜 자동차 중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마란 차와 우마,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그 밖에 동일 전체 통틀어서 차라고 합니다. 차, 다음에 우마는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다음에 노면 전차는 노면의 계도를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다음에 여기서 자동차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 승용차, 승합. 다음에 화물차, 다음에 특수차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차 중에서도 건설기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와 같은 것들이,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위만이라고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밖에 동력, 그다음에 우만은 여러분들이 예, 화면에 보시는 것 똑같겠습니다.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무엇인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 여기도 미만자가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다음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 이 두 바퀴 달린 이륜 자동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 13세 미만. 어린이 13세 미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세 이하가 아닙니다. 가게 시험지 나오는 거 보면 다음 중 어린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걸 찾으라 그러는데 미만은 맞고 이하가 들어가면 틀리니까 같은 13세인데 이하인가 미만인가 막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13세 미만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된 차, 신고된 자동차 이걸 얘기합니다. 운전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자세는 교통법규 준수, 양보 운전, 인명 존중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바른 자세 중 맞지 않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운전자의 올바른 자세는 교통법규 준수, 양보 운전, 인명 존중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고 운전자가 져야 할 책임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상은 어떤 법규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은 형법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시켰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상의 책임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가 정지된다든가 다음에 벌점을 먹게 된다든가 이 행정상의 책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중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러면은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 이외의 것을 찾으면 되시는 거죠. 그 세 가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건네뜬 것이 있습니다. 건네뜬 것은 나중에 교차로나 혹은 신호기 안전표지 다음에 길 가장자리 구역 이와 같은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건너뛴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신호기와 교통안전표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호기는 신호등의 배열 순서와 신호 순서를 제일 먼저 빨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신호등의 배열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호등의 배열 순서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시 녹색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횡령, 사색 등일 경우에 적황녹, 녹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횡령, 삼색 등은 적황녹 첫 글자만 따서 외워두시면 돼요. 다음에 보행 등에는 이색 등이 있는데 적과 녹색 못 가게 하고 가게 하는 것 즉 적색과 녹색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등과 배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신호 표시 순서, 배열 순서와 신호 순서는 서로 틀립니다. 신호 순서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횡령 사색 등의 녹황, 정빛 녹색 화살 표시, 정빛 황, 정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삼색 등할 경우는 녹황, 적. 적, 황, 녹인데 이건 녹, 황적 순서가 틀리죠. 신호 순서가 틀리니까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행등 녹색, 녹색 전멸, 적색 순서입니다. 순서 신호 표시 순서와 등화 배열 순서를 혼동되지 않게 잘 외워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수신호가 다를 때는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한다. 신호기에는 파란불인데 다음 신호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는 적색일 경우 적색이 먼저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신호기와 표시하는 수신호가 서로 다를 때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차량 신호등, 네. 우선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등화시에 통행 방법으로 오른 것, 차만은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다음 녹색 등화에서 교차로에 딱 직진 중에 황색 등화로 바뀔 때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서 다른 교통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녹색 신호와 하살표시 신호가 동시에 켜졌을 경우는 직진 또는 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황색 등화가 표시하는 뜻은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적색 등화가 표시하는 뜻은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가 일대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이 진행 신호를 보낼 때 경찰 공무원이 진행 신호를 보낼 때는 적색 등화일 때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녹색 화살표가 표시하는 뜻은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색 등화 점멸시는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다음에 황색 등화 점멸시는 서행으로 천천히 주의 진행하라는 얘기고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에 가변등은 가변차로에 설치하고 녹색 화살 표시가 등화가 있을 때는 차마는 화살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적색 X표 표시의 등화는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적색 X표시가 등화가 전멸할 경우 전멸할 경우에는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 보행등의 녹색 등화 전멸은 횡단 시작을 금지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보도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안전표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표지는 여러분들 책 제일 뒷면에 네, 책 뒷면에 보면 안전표지 일람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안전표지를 운전을 하시려면 다 알아두셔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와도 꼭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이 안전표지를 다 공부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의표시, 안전표지의 종류입니다. 다음에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이렇게 다섯 개의 안전표지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표지 종류 다섯 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주의표지는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규제표지는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알려서 운전자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고 지시표지는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보조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주 기능을 보충해서 알려주는 표지이고 그다음 노면표지는 노면에 설치하는 표지로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알려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표지가
주의 표지입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단은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이 주의 표지가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지입니다. 뭐 이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열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규제 표지입니다. 규제 표지는 동그란 적색 원형으로 되어 있고 주의 표지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의 표지의 형태는 혹 모양은 나오면 삼각형이다. 예. 다음에 규제 표지는 적색 원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 표지, 예. 다음에 보조 표지, 노면 표지 이렇게 다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전 표지를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표지는 지역의 명칭, 진행 방향의 방면, 거리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경계, 다음에 방향 안내, 이정표, 노선 기타 표지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도로 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도로 표지입니다. 예, 각종 지역 명칭, 방향 이런 걸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안전표지까지 도로교통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나 차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로에서 통행을 하는가 하는 통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마의 통행 구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마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된다. 예,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된다. 이 틀린 걸 찾으라고 해놓고 중앙선 좌측으로 통행한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일 아주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 예, 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도가 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측 통행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차마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 시에는 진입할 때는 보도 직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해서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에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로 이외에서 출입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보도 직전에 서행한다. 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한다. 그럼 일시 정지에 가서 찍어야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등에 관해서 아주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해야 되는데 뭐가? 차마가. 근데 도로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대개 보면 일방 통행인 경우는 하살 표시가 되어 있죠. 저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방 통행인 경우는 도로 우측을 가든 좌측을 가든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방 통행인 경우, 다음에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 잘 보셔야 돼요. 숫자.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6m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아서 부득이 좌측으로 가야 할 경우, 이럴 때는 차마가 도로 중앙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 중 차마가 도로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하고 나옵니다. 그때는 1번에서 4번까지 어느 것이 하나가 답이 들어가겠죠. 갖다 찍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방법까지 또 답을 맞추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네. 다음에 자전거의 통행.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에 붙어서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된다. 일단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에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세 번째,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하고 시험 문제가 나면 하나, 둘, 세 개 중에 답이 나오겠죠.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전거 횡단도로로,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하는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차로에 따른 통행입니다. 아까 차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차로, 2차로, 3차로. 예. 참 보시겠습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입니다. 일반도로. 다음에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가 일반도로입니다. 왼쪽 차량, 왼쪽 차로, 승용 자동차 및 경형, 경승용,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는 왼쪽 차로. 다음에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예. 다음에 법 제2조 18호 남옥에 따른 건설 기계, 이건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온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왼쪽 도로가 있으면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다음에 중형차가 이런 데까지, 이런 차들이 가고, 우측에 있는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좀 속도가 느린 자동차, 이륜 자동차, 온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라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왼쪽 차로란, 그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한 거 금방 설명해, 잠시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른쪽 차로도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되게 고속도로에 가면 버스 전용 차로라고 많이 이렇게 안전 표지판이나 다음에 노면 표지로 써져 있죠.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시내 시외 농어촌 승합차, 노선을 지정한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차, 다음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긴급용무시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고 돌아갈 때는 긴급용무가 끝났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다음 택시, 승객의 승강을 위한 일시 통행할 때, 이럴 때 보면 버스 전용 차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 전차, 노면 전차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로 변경, 앞지르기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책을 보신 분 중에서 아직도 책을 안 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책과 같이 넘기면서 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도 빠르고 쉽게 기억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은 초보자가 보는 책인데요,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40년간 집필을 하고 법을 개정시키고 해서 나오는 책인데, 제가 이 40년 동안 국내 어느 출판사 책보다도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또 간략하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부분만 제가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기는 최적입니다. 그래서 꼭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진로 변경 앞지르기는요, 쉬우면서도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은 빨리 이해가 된다는 얘기, 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고선 강의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진로 변경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변경은 무엇을 갖다 진로 변경이라고 하느냐? 내가 가다가 다른 쪽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이걸 진로 변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진로 변경 시에 신호를 행할 시기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 30m 이상의 지점에서 먼저 신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 도로에서의 30m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좌우회전 시 언제쯤 신호를 행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30m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 30m 가리게 늘었어요. 그러면 20, 30, 40, 50 나오면 30이 정답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진로변경 시 30m 이상의 지점에서 해야 되는데 횡단하는 거 잘 아시죠? 다음에 유턴. 또 아까 말 진로변경할 때 항상 30m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고속도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지하거나 후진, 서행할 때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다음에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신호를 해야 할 때는 할 때, 정지, 후진, 서행, 여기서 하나가 답이 나오겠죠. 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좌회전할 때 몇 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30m 답이 나왔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신호 방법. 신호는 신호기가 신호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아까 수신호로 한다 그랬죠. 자, 정지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서 45도 밑으로 편다. 이 밑으로 편다. 그다음에 후진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로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든다. 후진할 때 뒤로 간다는 얘기죠. 다음에 서행할 때 팔을 차체 밖으로 45도로 그냥 흔든다.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신호 방법 중 서행할 때 수신호 방법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에 정지할 때 수신호 방법 정지할 때 수신호 방법 중 옳은 것은 하면은 차체 밖으로 45도 밑으로 편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우신 건 다 45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야, 45도 이거 그 45도인가 30도인가 다 틀리는데 아 수신호에서 신호할 때 도는 무조건 다 45도다 이렇게 외우시면 빨리 기억되잖아요. 다음에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한다. 비탈진 도로에서는 내려오는 차가 있고 올라가는 차가 있는데 올라가는 차가 양보한다. 다음에 비탈진 좁은 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항상 빈 자동차가 양보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지르기. 제일 위험한 운전 방법이고 가장 사고도 많이 나고 가장 조심해야 할 운전 방법입니다. 먼저 앞지르기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입니다. 앞차의 좌측을 통과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가다가 진행을 하다가 이 앞차가 있으면 앞으로 좌측으로 가서 그 차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앞지르기입니다. 뒤따라 가다가 나란히 가는 건 앞지르기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앞지르기 할 때 속도 법정 제한 최고 속도를 초과하면 위반이 됩니다. 법정 속도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경우 하지 말아야 할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제가 이 차를 앞지르기 하고 싶은데 예, 앞에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앞차의 좌측에 나란히 두 대가 가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데 앞지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앞차가 위험 방지상 빨리 가지 못하고 공사 등으로 사고 등으로 천천히 서행하고 있을 때 이때도 위험 방지상 앞지르기 하지 말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지르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설명 중 앞지르기 금지에 관해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요 셋 중에서 하나가 틀림없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예.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 뭐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거의. 10번이면 8번, 7번은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예. 앞지르기 금지 장소 보겠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뭐 교차로 터널한 다리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예. 다리가 여기서 무슨 앞줄이 왜 못하게 하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답이 많이 나와요. 이거 신경 쓰세요. 그다음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 앞줄이 금지 장소입니다. 다음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를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예, 교차로. 여러 개의 도로가 교체되는 부분이죠. 사거리, 삼거리, 오거리 이렇게 교체되는 부분. 다음에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다음에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다음에 빈 차가 양보하는 거.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앞줄이 금지 장소 이거는 내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시험에 합격도 하지만 운전면허증 따고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당연한 긴급자동차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긴급자동차. 자,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다음에 지정된 자동차. 교통단속 등 경찰 임무 수행차, 군 내부 질서 유지 및 부대 이동 유도차, 범죄 수사용 차, 다음 조수자, 도주자 체포, 도주자 체포 또는 호선 경비용 교도기관차, 국내외 요인 경호 업무 수행차, 이건 긴급자동차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받아야 되는 긴급자동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긴급우편물차 이런 자동차들은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그다음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 이런 자동차는 전조등이나 비상 표시를 해서 긴급자동차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 긴급자동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소방자동차, 구급차, 앰뷸런스 같은 거 경찰 단속은 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긴급자동차의 우선과 특례. 도로에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때 우선과 특례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동차는 보통 우리 차들은 도로의 우측을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음에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음에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앞줄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긴급자동차가 우선 및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은 우선과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야 한다. 앰뷸런스나 혹은 경찰 단속차들 보면 위에 경광등이 막 들어가죠.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것도 사이렌을 울리게 되죠. 이게 바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은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 됩니다. 긴급차가 도로를 운전 중 뒤에서 접근할 때는 차마와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 정지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는 일시 정지입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자, 시험 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접근했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교차로를 피하여 서행한다. 아니죠. 다 서행한데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에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요 일시 정지에 관해서 주안점을 잘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교차로나 그 부분 이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치료를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실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뭔가 하면 긴급용보로 운행 시에는 긴급자동이 우선과 특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불을 끄고 돌아갈 때는 아까 제가 다음에 이거 설명한다고 그랬죠. 불을 끄고 돌아갈 때는 긴급용보가 끝났어요. 그때는 돌아갈 때는 긴급자동차의 우선과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또 앰뷸런스도 긴급한 환자를 싣고 병원에 내려주고 돌아갈 때는 긴급자동차이지만 긴급차의 우선과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 교차로 통행 방법 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서 책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교차로 통행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직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되어 있죠.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읽어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잘 보세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까지는 대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대개 보면 빨리 신속히 통과한다. 일시 정지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행이란 핵심 포인트에 다 기초를 두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도로의 중앙선이라는 얘기. 중앙선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일시정지나 신속하게 천천히란 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서행이나 천천히란 말이 뭐가 다르냐? 서행하고 천천히란 말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아까 뭐 전 시간에 배웠듯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정지할 때는 급정지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얘기죠. 네. 보면 중심 안쪽이지 바깥쪽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자전거, 내리운 차를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항상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는 항상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이 우회전하게 되면 사고 날 확률이 크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죠. 내리운 차라는 건 자동차 안쪽으로 갈 때는 이쪽이 좌측이 되겠고 우회전할 때는 또 이 우측이 되겠죠. 이 내리운 차에 조심하라는 얘기고 교차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앞질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교통정지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 신호등이 있거나 경찰관이 있거나 신호가 잘 되어 있을 때는 그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를 통행하면 되지만 보시는 대로 교통정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미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순위다. 먼저 진입되어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에 있는 자동차가 있을 때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른 차가 있는 때는 폭넓은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라. 폭넓은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우측 차에게 양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보시면 그림이 아주 참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